아니 그럼 운경 엄마랑 성욱 씨랑 완전 끝난 거야? 끝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동네에 그만한 남자가 어딨냐? 인물 괜찮지? 직업 번듯하지? 집에 돈 있지? 게다가 총각이잖아. 됐어. 성욱 씨랑 나 다 없었던 일로 하고 편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아니 왜? 은경 엄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보라는 듯이 잘 살아야지. 됐어요. 난 우리 은경이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 잘 보내면 그걸로 좋게요. 하긴 여자한텐 남자보다는 자식이 우선이지. 그나저나 우리 보배 여름방학 때 공부 좀 바싹 시켜야 될 텐데. 빵녀야, 우리 보배 가위 좀 해주라. 준수보다 싸게 한 90% DC에서 어떻게 안 되겠냐? 싫어요. 보배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말도 하나도 안 듣잖아요. 뭐야? 저게 남의 귀한 딸내미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하긴 보배처럼 뺀질이 가르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지. 내가 우리 보배 때문에 못 살아. 은경 엄마는 방학 때 어떻게 공부시킬 거야? 우리 은경인 준수한테 공부 배우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늘도 준수한테 과외 받으러 갔다. 어머머. 아니 그러다 진짜 둘이 정분 나는 거 아니야? 정부는 무슨. 보배가 그러는데 준수가 진짜로 공부만 시킨대. 우리 은경이 말은 다르던데? 둘이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한다던데? 세상에, 준수가 정말 은경이 좋아하나 보다. 아, 은경 엄마 좋겠네. 아, 몰려. 그냥 친구끼리 공부 가르쳐주는 것뿐인데. 아따가워치. 신군, 방학 생활계획표 짜오라고 한 거 짜왔어? 응, 여기. 계획표가 이게 뭐냐? 이러니까 22등밖에 못하지. 야, 이게 어때서? 여기 8시부터 10시까지 수학 공부를 하고 돼 있는데 네가 만약에 늦잠을 자서 10시에 일어나면 어쩔래? 그날 수학 공부는 종칠 거야? 아니, 그거는... 시간 위주가 아니라 그날의 할 일, 미션 위주로 계획을 짜야지. 이건 공부 못한 애들이랑 계획을 짜는 거잖아. 되게 잘난 척하네. 다시 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집 풀어. 내일까지 방정식 부분 다 끝내와. 야, 넌 왜 공부 안 하고 만화책 보냐? 나 오늘 할 공부 다 끝냈거든. 나 안 해! 뭐? 야, 솔직히 네가 내 선생이냐 뭐냐? 너 춤추는 거 비밀로 해주려다가 얼떨결에 과외하는 척 하는 것 뿐이잖아. 그럼 관둬. 대신 너 춤도 안 가르쳐준다. 너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 그렇게 풀면 되잖아. 난 요즘 저 시트콤이 제일로 재밌더라. 얘 남자 주인공이 친구 아내를 좋아하게 돼서 아주 흥미진진하다니까 그냥 그러구나. 다녀왔습니다. 준수랑 공부 잘하고 왔어? 응. 할미랑 TV 보자. 네가 좋아하는 시트콤 시작했다? 안 돼요, 할머니. 준수가 숙제를 엄청 많이 내줘서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요. 전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준수 덕분에 은경이가 공부에 재미 붙였나 봐요, 어머니. 그러길래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니까. 이거 보배랑 다닐 때 맨날 그냥 싸워서 그냥 학교에 불러다니고 얼굴에 화장까지 하고. 이 봐라, 얘. 준수랑 다니니까 저렇게 공부를 잘하잖냐, 응? 그러게요. 아, 준수한테 고마워서 어쩌지? 답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래 그래, 한번 풀어다가 밥이라도 해먹일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 엄마 나 배고픈데 간식 좀. 아, 그래 은경아, 저기 내일 점심때 준수 좀 우리 집에 오라 그래. 걔를 왜? 너 공부 가르쳐주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잖아.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자.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뭘 그럴 필요가 없어? 은경이 네 선생님이나 다름이 없는데. 얼른 주라 해.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무슨 잔치 있어? 아유, 잔치는 아니고요. 오늘 집에 준수를 초대했거든요. 준수는 왜요? 우리 은경이 공부 가르쳐주느라 고생이잖아. 날도 더운데 삼계탕이라도 해먹으려고. 아유, 이제 서로 집에도 드나들고 그냥 진도가 팍팍 나가네. 이러다 진짜 준수가 사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중학생밖에 안 된 애들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이고, 모르는 소리. 괜찮은 남자는 어릴 때 탁 찍어서 남들 채가기 전에 낚아채야 되는 거라고. 은경 엄마, 이왕 하는 거 준수한테 또 공들여. 아니, 뭐 둘이 서로 좋다면야 저도 좋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꽉 잡으라니까. 나도 준수 같은 이쁜 아들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나도 애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나이가 벌써 50이다, 50. 어머,
그럼 엄마가 아니라 완전 할머니인데요? 빵문제는 가만 보면 얄미운 촉사 같은 게 그냥 완전 보배 주녀래니까. 그만두래요. 나 그럼 들어가 볼 테니까 희진아 가게 좀 부탁해. 네, 준수랑 식사 잘하세요. 그래. 동경 엄마는 요리도 못하면서 삼계탕은 무슨. 맛도 더럽게 없을 텐데 준수도 참 안 됐다. 보배 너 준수가 은경이랑 친해지니까 질투 나나 보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인데 질투 안 나고 배겨? 아유, 날도 덥고 열받는데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 마시자. 어, 그래.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이쁘나? 어, 자기야. 웬일이야? 연습생들 연습했는데 가본 다르지 않았어? 돈법이 대신 보냈어. 공짜 영어표가 생겨서 우리 이쁜이랑 데이트 가려고. 아, 진짜? 가자, 가자, 자기야. 아니, 뭐야. 나랑 치킨집 간다며. 보배 너도 맨날 나랑 약속하고 한상필 씨한테 전화하면 쪼로로 달려갔잖아. 내가 이런 거 얼마나 해보고 싶었다고. 가요, 자기. 안녕히 계세요. 에이, 진짜?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어, 날도 덥고 해서 외근 돈다고 하고 그냥 와버렸어. 엄마, 엄마. 아빠도 일찍 퇴근했는데 우리 낙지볶음 몇 개 해가지고 밥이나 쓱쓱 비벼 먹자. 어때? 이야, 우리 법의 한식 핏줄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먹는 거에 대한 아이디가 철철 넘치는데. 남친아, 뭐하냐? 얼른 낙지 사와라. 은경이는 준수를 집에 초대해서 삼계탕 해먹인다고 난린데 보배 너는 지금 낙지 타령할 때야. 뭐? 그 정말이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준수 좋다고 설레발은 네가 다 떨어놓고 준수 팬클럽 애들한테 욕이란 욕은 네가 다 먹어놓고 겨우 은경이한테 준수를 뺏기냐? 이상하다. 은경이가 준수랑 그런 사이 아니랬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일 맛있는 순대 엄통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놨더니 남이 와서 홀라당 집어먹는 격이잖아. 아이고, 엄마 지금 준수를 순대 엄통에 비교하는 거야? 아씨 나 몰라. 어떡해. 보배야, 아빠는 준수 그 녀석 삐쩍 말라서 싫던데 차라리 땡처리가 어떠냐? 아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올리 준수뿐이라고. 차라리 걔 아니면 평생 혼자 늙어줄 거라고. 어, 그래. 요거는 남자가 뜯어야지. 응. 여기 있다.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이고, 세상에 먹는 것도 복스럽게도 먹네. 그냥, 그냥, 그냥. 안 그러냐, 성우아? 아, 네. 그렇네요. 준수야. 네. 너 여름방학 동안 공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수학은 장 선생님한테 과외 받을 거고요. 영어는 엄마가 잘하는 학원이 있어서 거기 다니려고요. 그래? 아, 그럼 우리 은경이도 그 학원 보내야겠다. 그래, 그래. 둘이 학원에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 더 친해지겠네, 그냥, 그냥. 근데 준수야, 너는 저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그럼 어떤 여자 스타일을 좋아해? 태희? 혜교? 아니면 지연이? 그냥 전 착하고 귀엽고 대화도 잘 통하는 애가 좋아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완전히 우리 은경이잖아. 은경이는 어떠냐?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영광인데요. 은경이가 저를 싫어해서요. 아니 뭐야, 은경이 나는 저기 준수가 좋다 그러면은 영광인 줄 알아야지. 튕기기로 튕겨.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요. 얘 완전 잘난 척 대망이라니까요. 아, 준수야 잘났으니까 잘난 척해도 되지 뭐 어때? 준수야 많이 먹어. 그래 그래. 네. 아이고. 그래 가슴살 가슴살. 점심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 은경아 준수 좀 바래다 줄 거야. 걔가 애야. 바래다 주긴 뭘 바래다 줘. 괜찮아요. 저 혼자 갈게요. 심은경 이따 숙제로 와. 숙제? 아, 알았어. 이따 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 그래. 들어가.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아우 그냥 볼수록 탐나네. 그냥 그냥 그냥. 예, 은경이 너랑 잘 엮어서 손주 사이 삼았으면 참 좋겠다. 할머니 때문에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왜? 너랑 잘 어울리던데. 저요? 저런 잘난 척 대망 딱 싫거든요.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도 여자라고 저 튕기는 척을. 예, 성우아, 성우아. 여자들이 싫다고 해도 거짓 것들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좋아도 무조건 튕겨보는 게 여자야.